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채널 트래블입니다. 오늘은요, 세부에 있는 세부 스카이와터파크에 있는 편의점에 한번 들려봤습니다. 아, 이 바깥에 나오니까요, 확실히 한국 라면이 땡겨요. 그래서 일단 편의점에 가서 한국 라면을 한번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이 편의점에 들어가니까 비락식혜? 뭐 소주? 아니 뭐 봉봉, 아니 섹섹은 이거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건데 세부에 있어요. 아무튼 편의점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음주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. 뭐 과자는 일단은 한국 과자가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. 일단 음주류 속에서 섹섹을 만난 게 굉장히 좀 반갑네요. 일단 여기 뭐 2080 치약에다가 뭐 프링글스, 그리고 이쪽으로 쭉 보시면 과자 종류가 있는데, 일단 라면을 사러 온 거니까요. 와, 새우탕에 뭐 이 국밥에다가 뭐 찌개국밥, 뭐 새우탕, 너구리, 오징어짬뽕, 뭐 김치라면, 무파마, 삼양라면, 뭐 호박죽에 뭐 단팥죽, 뭐 너구리, 뭐 간짬뽕에 육개장까지 뭐 없는 게 없습니다. 라면 종류가 거의 뭐 한국 마트 수준이죠. 다만 이제 뭐 물품 자체가 크게 뭐 많지 않아서 좀 빈약하긴 했는데요. 일단은 신라면을 구입을 해서 와봤습니다. 일단 먼저 한국에 있는 신라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한국 제품이에요. 내수용 신라면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뭐 비닐 뜯는 거야 다 똑같고요. 뭐 큰 차이 없습니다. 그죠? 포장이야 뭐 크게 차이 없어요. 포장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세부에서 산 신라면입니다. 여기는 세부 호텔 방이고요. 유통기한 2020년 9월 9일까지. 자, 역시 포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자, 다시 한국의 신라면을 이제 포장을 뜯어봅니다. 안에 스프 있고요. 뭐 건더기는 바닥에 깔려있겠죠? 라면을 들어봐요. 자, 밑에 건더기 스프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포장된 용기 안에 건더기 스프가 있고요. 자, 신라면 세부꺼. 이 포장을 뜯자마자 이거 뭡니까? 아니, 건더기 스프가 비닐 안에 들어가 있고, 이 포크도 있어요? 이게 얼마나 위생적입니까? 플라스틱 포크가 들어있고요. 건더기 스프가 비닐 안에 쌓여있습니다. 이게 뭔 일이래요? 아, 이 포장된 건더기 스프, 신라면에서 포장된 건더기 스프를 볼 수 있다는 거. 이 수출용의 퀄리티가 확실히, 그죠? 이 면 두께 보세요. 뭔가 건더기 스프에 놀라서 그런가? 왠지 면도 두꺼워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. 그죠? 자, 다시 한국에 있는 스프로 돌아와서 버섯 건더기를 한번 주워봅니다. 도대체 버섯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한국의 신라면에 버섯 건더기를 주워 모아봤어요. 자, 큰 건더기 4개, 면에 껴있는 거 하나, 5개죠? 버섯 건더기 5개 들어있습니다. 스프를 한번, 분말 스프도 한번 뜯어봅니다. 아, 뜯기는 모양새도 사실 마음에 안 들게 뜯기긴 해요. 아, 이거 참. 아무튼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요. 요렇게 생겼습니다. 한국의 내수용 신라면. 한국 슈퍼마켓에서 산 내수용 신라면. 스프를 밑으로 깔린 거. 자, 건더기 스프 요만큼 들어있어요. 일단 비닐 포장이 안 들어있다는 거 자체가, 아, 네,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국의 신라면을 한번 보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의 신라면 건더기 스프 한번 볼게요.
아, 일단 저 포크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와, 이제 건더기에서 불 뜯었습니다. 한눈에 보기에도 한국 신라면에 들어있는 버섯 건더기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? 이게 뭡니까? 그냥 눈에 보이는 버섯 건더기만요. 어마무시합니다. 한눈에 봐도 10개가 넘죠? 버섯 건더기가요? 아니, 버섯에 꽂힌 게 아니고, 이게 딱 보기에도, 아니, 버섯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, 저 물에 넣어서 불리면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. 자, 분말 스프를 넣어보고요. 그 위에 버섯 건더기를 뿌려봤습니다. 자, 내수용과 수출용 신라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확실히 차이가 나요. 뭐가 좋다, 뭐가 나쁘다는 객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좀 그렇네요. 포크. 자, 이 농심과 오뚜기 시장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은요. 농심의 점유율이 58%에서 51%로 2014년부터 점점점 점유율이 줄고 있고, 오뚜기는 점점점 어때요? 18%에서 28% 늘고 있죠? 왜 그러겠습니까? 자동차야 내수용과 수출용이 틀리는 거, 뭐,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, 뭐, 그러려니 치지만, 이 라면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? 그쵸?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.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면서 채널 트래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.